부탄이라는 나라가 있거든? 참으로 낯선 이름이군요. 지금의 캐서를 하고 더 낯선 이름의 왕이 있는데 이 왕은 조선처럼 절대 군주제였던 나라를 직접 입헌 군주제로 바꿨어. 네, 어째서요? 먼 미래에 어떤 포악한 자가 왕위를 이어서 나라를 망칠까봐 그랬대. 그래서 입헌, 법을 먼저 세우고 법에 의해서 통치를 하는 거지. 임금은 그냥 상징적인 존재일 뿐인 거야. 현명합니다, 지금의 계산은.